유료 광고. 자, 우리 양옆에 땅땅땅땅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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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지코, 아이유, 재석이 형. 더 유명한 브랜드의 세컨 브랜드나 되게 튼튼한 브랜드가 아닌가. 많이 입으니까 사실 독일 말은 많아요. 헐. 너르드. 널! 거리 지나가시는 거 보고 인터뷰를 해볼게요. 야, 오혁씨, 오혁씨, 우리 군가, 와. 강다니엘씨가, 쿠나. 다 핫한 연예인들이 하네. 저분들. 안녕하세요, 배피분들. 인터뷰. 뭔가 굉장히 패션업을 해보시길래. 혹시 실례들한테 연인 사이에? 아니요. 유학생인데. 허니찌와. 허니찌와. 복구노 카히데스. 아니, 모른대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혹시 꼬고싱키? 근데 역시 윤호 형은 글로벌한 가수야. 발명아, 형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에도 여쭤보고 있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지금 나이키. 나이키 아니면 아디다스네. 네. 제가 오늘은 널디라는 브랜드를 봐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널디 옷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없어요. 왜? 유명하다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있어가지고 많이 지금이면 샀죠. 그러면 널디가 어느 정도 할인을 하면 살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30-40%?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지. 아, 그래도 50%는 좀 약간 염치가 없으니까. 염치가 없어? 야, 염치 없는 사람들, 야! 패션 장난 아니시다, 패션 광고 지나갔는데. 빈곤수 패션. 따라가봐.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내공항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 괜찮으세요? 네. 내공항 혹시 보시나요?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 트렌드. 요즘 트렌드. 네. 지금 입은 게 다 딱 새들이 입으셨는데, 시그니처를. 널디라는 브랜드 아세요? 네. 그럼 널디라는 이미지. 네. 그러면 솔직히 비슷한 가격에 아디다스와 널디가 있다. 그럼 어떤 거 사실 거예요? 아디다스. 속마음은 이것도 봐라. 따라했네? 진짜로 두 줄 보면 거의 널디니까. 그래, 두 줄만 나와라 보면. 안녕하세요. 이거 널디 아니에요, 두 줄? 아니에요. 널디고 갖고 계신 거 있어요? 검은색에 초록색 중인데. 어떤 계기로 사게 되신 거예요? 어떤 코디에서 좀 잘 어울리고. 그럼 단점? 너무 튀는 중인가? 뭐야, 그게 좋았다면서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몇 살이에요? 중학교 3학년? 우리 인터뷰어 중에 최연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요즘 10대들이 많이 찾아있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코코넛. 나 그 브랜드 어떤 거 알아. 혹시 널디라고 하세요, 널디? 널디 하세요? 네. 가격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는? 비싸죠. 돈으로 사기엔 좀 비싸죠. 가격을 한 몇 퍼센트? 자, 예? 80%. 80%! 최소한 80%! 이하는? 언플러스 2. 혼자 사, 정말 있는 거야? 와, 그러네! 이것도 주제인데? 널디 입점했나 봐. 안녕하세요. 지금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하고 있는데, 제가 널디를 이제 갈 건데, 옷을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그 장점은? 맞아, 색깔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안에도 그 색감이 있는 트랙스가 어디가 있는지. 그냥 한번 들어가 봐. 들어가 돼요? 예쁘죠? 이쁘다. 형님 이뻐요, 이거.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3만 널디 여기 다 널디네, 여기. 형 두 개인데 다. 차라리 요게 낫네.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왜 낫나요? 여기까지 49,800. 5만원 안 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친구는 또 아디다스 반바지 입으셨네. 혹시 널디라고 하세요? 널디? 이영지 씨 입고 다니는. 요즘 하던 연예인들 얘기 많네. 가격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생이 사기에 조금 약간 부담스럽다? 얼마 정도 하면 솔직히 기분 좋게 사겠다? 저는 그래도 안 살까? 이게 왜 자냐고, 형님? 일단 들어가 보죠, 뭐. 안녕하세요. 되게 귀엽게 해놨다, 부티크처럼. 일본도 너무 귀여운데? 야, 맞아, 이 색깔이었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직원분이세요? 네네. 널디 어떤 점이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 입사하게 되신 거예요? 색감이요.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그랬고, 옷이 굉장히 묻혀진 대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널디에서 시그니처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트랙 세트? 네. 솔직히 트랙 세트 다른 브랜드 유명한 거 많잖아요. 근데 이런 보라색과 노란색이 네. 잠든 스타일도
좌우.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여기 갖고 보라빛을 갖고 이렇게 오버핏을 해서. 근데 약간 느낌이 달라요. 여기 약간 좀 너무 투머치하고 이거는 색감이 더 고급스럽고 재질도 다르고. 재질은 좀 불편하게 나, 진짜. 그럼 바지는요, 바지? 이요? 예. 이런 차가 널리에서밖에 안 나온 거예요? 널리가 되게 잘하고. 딴 데도 잘하고요. 굉장히 잘하는 데 찾았고요.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겠죠. 여기서 빠른 줄 알겠어. 근데 이게 오리지널인 거죠. 이걸 보고 만든 거죠. 오리지널 아직.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 가지 여쭤볼게요. 쭉 돌아왔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널리는 색을 사뿐는다. 아, 그치.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너무 과하다. 컬러가 너무 과해서 민망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좌우 조치기요? 이분 조심하세요. 홍대에 가서 이분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느냐 따라 또 잘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색상이 있어요. 이런 색상도 나라던가 뭐. 조금은 곤란. 아, 안 될 것 같아. 널리의 본사 여긴 거야? 내가 진짜 내구왕하면서 갔던 본사 중에 제일 삐까뻔쩍해. 와, 제가 이런 분 처음이잖아. 내구왕에서 안녕. 고맙습니다. 잠깐만. 나만 찍어도 돼. 잠깐, 감독님. 어차피 일하면서 재밌게 안 찍을 건데. 아, 재밌게 멘트 못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나 부담감 얼마인지 봐봐. 이거 봐봐. 내가 어떻게 멘트를 해? 야, 이럴 때 압박을 주는 거야? 내 짱이야, 정말. 드디어 나가네, 드디어 나가. 아니, 우리 왜 헤매는 거예요? 가는 김에 들어가자. 발쳐. 이분, 안녕하세요. 왜 널리 옷 입었어? 방금 웬일이야. 널리 사람. 일단, 뭐야? 회사 분위기 되게 자연스러운가 봐요. 근데 나 젊으셔 가지고. 야, 쓰레방만 널리야, 쓰레방. 너무 발이 밖으로 나오신 거 아니야? 여기는 어느 섹션이에요? 영업팀. 영업팀이잖아요. 네. 널리 입으신 분이 한 분을 못 찾았어요. 저희는 좀 밤에 좀 많이 나와요. 널리 입는 분은 밤에 나오신 거예요? 네, 알겠어. 여기가 디자인팀이에요? 저기 여기는 느낌 있다, 진짜. Hi, guys. 어느 부서에 계십니까? 저는 디자인팀이랑 생산팀이랑 기획팀 팀장. 와, 잘 찾아왔네요. 일하기 얼마나 됐어요? 이제 2개월 차. 널리 옷을 입은 분들 좀 찾게 하는데 한 분도 못 만난 거예요. 여름이잖아요. 널리는 여름 장사 가나요? 반팔 장사도 잘 하거든요. 아니, 섭섭해하지 마. 이렇게 삐기는 팀장 처음이야. 어떻게 올라왔대, 여기까지? 이것도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앞뒤가 이렇게. 뒷판에도 많았어요. 그 앞뒤로 있으니까 미친다는 거지.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 옥죄와 정말. 정말 이렇게 유니크한 게 많은데 왜 보라색 저거만 맨날 메인에 놓고. 에르메스 색깔 뭐예요? 주황색이요. 뒷판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색. 널디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그러세요. 널디를 저 에르메스랑 티파니코랑 비교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어요. 마지막이요? 네, 마지막. 그 옷 좀 입고 하나 입자. 아, 근데 예쁘다. 훨씬 더 훨씬. 우리 이모 같아, 이모. 티파니 옷 사 입히고 빨리 보내려고. 그냥. 이모 나 키 안 큰단 말이야, 이제. 연대인 따라하는데 울단 말이야. 나 뭐 짚고 따라했다고. 짚고 따라했단 말이야. 아역대 나가도 되겠다. 많은 분들이 그대로 아티다스 따라한다. 아디다스를 따라했다고. 아니요, 이거 저희 아디다스 생각도 안 했어요. 일단 리디자인을 좀 해줘. 진짜. 그 줄에 의미가 있었어가지고. 말씀해주세요, 그럼. 한 줄은 사회가 규정하는 저이고 한 줄은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뜻해서 이 두 가지는 만나지 않는다. 난 나만의 길을 걸어. 이런 뜻이죠. 뭔 소리야? 여기 마케팅 팀이라고 그러는데. 네. 저도 앉을게요, 옆에. 네. 내부로 갈 건데. 네네. 대표님 어떤 분이세요? 진짜 놀라실 거예요. 비주얼이 워낙 훌륭하셔가지고. 연예인이 어떤 느낌? 연예인으로 치면 송중기? 네, 송중기 느낌이라. 진짜 아니, 이게 또 의외로 회장을 막내미신. 이번에 막내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요? 원래 막내들이 멘트를 되게 잘하거든요. 여기 제일 막내 누구예요? 영훈님? 네, 안녕하세요. 막내라 끝에 앉으신 거예요? 네? 봐봐, 막내들 이렇게 데스너트를 하나 쓴다니까. 다 죽이려고. 반갑습니다. 되게 딱 보기도 너무 애태 보이는데. 성장 드라마 같네, 우리 팀 있으니까. 잠깐만요. 팀장님! 이렇게 강조할 거야. 나가주세요! 팀에 지금 들어오신지 아직 얼마 안 됐고, 두 분 다. 2년 전. 저는 1년. 1년. 팀장님보다 입사한 지 더 오래됐어. 맞아요. 그 속으로 생각했네. 뭣도 모르는 게 얘기하고 있네. 뭣도 모르는 게 서서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저의 속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모 미안해. 이모 뭣도 있어요? 좀 봐도 돼요? 네, 보셔도 되는데 별게 없어요. 아,
야. 이사 비용 120만 원. 돈이 어딨어? 야, 되게 착하게 생겨가지고, 와. 괜찮아요, 괜찮아. 아, 다 했죠, 이사? 네, 이사.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이런. 야, 이사에만 미쳐서 말 이사 찜찜다 이래, 그럼 차라리. 아, 이거. 두드려. 아, 근데 저는 두 줄에 뭐 의미가 있다, 어쩌다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두 줄이 있으면 사진 같은 거 찍으면 팔뚝 좀 얇아. 그라 효과가 있네, 그라. 어, 지금 복지 뭐가 있어요? 이사 하면은 100만 원 포인트. 50% 할인데. 회사 잘해준다. 아, 그럼 뭐 회사에 또 바라는 점 있어요? 어, 아무거나 얘기해도 아, 그럼요. 저희 대표님 맨날 올블랙만 입으시는데 커플로 한 번만 입어주세요. 회사의 색깔이 보라색이네. 그래, 보라색이 맞자, 보라색이. 네? 맨날 올블랙만 입어서 뱀이 같잖아요. 들어가죠,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준기 씨. 안녕하세요, 송준기 씨. 와, 너무 어리시다. 약간 널리고 한 거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대역 쓴 거죠? 잘 대했었지, 대역. 심지어 나이 어떻게 되세요? 저 88년생. 친구야, 심지어. 야, 나 인생 어떻게 산 거야? 아, 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 까질라. 언제부터 이제 널디랑 브랜드 시작한 거예요? 아, 널디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얼마 안 됐네요? 이 널디랑 기업 본인이 이렇게 시작을 한 건가요? 창업자신가요? 네, 그렇죠. 뭐, 엄마, 아빠. 엄마, 아빠나 이런 거 다니고. 진짜로? 네, 맞아. 오, 불공평하잖아. 근데 많은 분들도 얘기하시길래 굉장히 또 옷이 질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널디가. 근데 많은 분들도 하신 말이 이 널디 트랙탑 저지가 아디다스랑 헷갈린다는 거. 사게 하려고 두 줄로 만들었다. OX 하나, 둘, 셋. 오, X요. 자, 그럼 이유를 들어볼게요. 아, 두 줄이면요. 그래서 한쪽 손은 세상에. 자, 제가 신분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로고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아, 너무 대문짝만하게 저렇게. 은근히 보이면. 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게요. 어떤 브랜드도 안 한 로고의 자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자, 어디냐면. 여기. 진짜. 진짜. 진짜 장난이 아니고. 바지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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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리에 딱 있으면. 아. 널디.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0%를 말씀하시더라고요. 80%를 할인해서? 예, 예. 미소가 예쁘시네요. 30% 어떤가요? 30%. 80을 불렀는데 50 날리시고 30을 말하신다. 아, 돌리지 말아주세요. 정신 사람으로. 곱하기 2에서 60!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잠깐 들어줘. 들어줘. 누가 고민한 것 같지 않아? 열심히 하는 인재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널디의 미래는 밝습니다. 자, 이제 결정하신 것 같아서 들어볼게요. 30% 할인에 네. 반팔 이유 같은 이런 제품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아, 이제 추워 오는데 반팔을? 아니. 너무 추워. 나 벌써 좀.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널디에 50%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학생분들이 이거 살랑 돈 많이 모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50% 어떻게? 진짜? 아, 한정 제품이 하면서. 한정 제품이 어떤 제품이에요? 신상. 목이 왜 이렇게 갈라지시는 거예요? 아, 네. 이번 시즌에 나온 신상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할인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아까 입어봤던 거예요, 그 보라색. 마음에 들어. 50%? 아, 근데 진짜. 하나 섭섭하네, 진짜. 아니, 직원분들은 50% 할인 된다면서요. 아, 네. 그러니까 할인을 좀 더 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자, 51% 어때요? 맞잖아. 직원분들 기분 좋게 살라면. 고개 끄덕이다니까? 쓰는 김에 1%만 더 써줘요. 에? 와. 1% 신상품을 51%.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야, 친구하다. 야, 너 진짜 좋은 애다. 등쳐먹을게. 내가 등쳐먹을게. 야, 진짜 착하다. 아, 변호사님. 제가 항상 믿고 의지하는 저희 변호사님이 계시죠. 야, 간신배는 어디 있네. 여기 다 올블랙이네. 그럼 직접 써주실래요? 그냥 한번?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 같이 모르겠네요. 받아쓰기 하시듯 써주세요. 내공항 방송의 기준 2주 동안 신상 트랙 세트 51%. 이미 합의 된 거예요. 이미 합의 된 거예요. 협박이라뇨. 할인. 두 번째. 또 있어요? 예. 동기간 내 신제품 신발 3종도 10% 할인.
진짜 이게 근데 이게 지장 찍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진짜? 오. 오. 자, 이렇게 널디 계약서 서동! 자, 가시죠. 당당하게. 또 어떤가요, 우리 대표님? 대표님 지금 소개가 멋있어요. 네고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